약속한 대로 창세기 강해는 11장까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좀 한참 쉬었다가 창세기 강해는 이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12장부터인데 여기서 좀 쉬게 돼서 아쉽긴 하지만 또 한참 쉬었다가 12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은 바벨탑 이야기죠. 바벨탑 하면 벌써 언어의 혼잡,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언어의 혼잡이 갖는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뭘까를 오늘 좀 하나하나씩 들추어가면서 성경 본래의 의도에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언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또 말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또 뭐가 하나입니까?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와 말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다른 건가요? 우리가 흘낏 읽어도 그냥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국어학적으로 언어를 보니까 여섯 가지 대체적인 기능으로 나뉘더군요. 뭐 세 분이 나누면 여덟 가지도 나누는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언어에는 정보적 기능이 있고 표현적 기능이 있고 표출적 기능이 있고 감화적 기능이 있고 친교적 기능이 있고 또 미학적 기능이 있어요. 또 명령적 기능도 언어 속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한 여섯, 일곱, 또 세 분이는 여덟 가지로 나누는 경우를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언어와 말은 다릅니다. 언어라는 말은 사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입술에 걸려서 나가죠. 이런 기능적 측면을 사파, 언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어는 일단 입 밖으로 터져서 나가게 되면 어떤 행위를 유발하고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 말이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행위가 발생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은 힘이 있다 그러죠. 언어하고는 틀린 차원입니다. 언어는 단순히 기능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류는 한 언어를 썼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인류가 2절에 보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옮기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가 안전할까 저기가 안전할까 여기가 참된 것일까 저기가 참된 것일까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단어적 의미로는 말뚝을 뽑는다 그 뜻이, 말뚝을 뽑는다. 왜 옮긴다는 단어가 말뚝을 뽑는다라는 이해로 맞닿을까요? 이유는 이렇게 유추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옛날 주거 형태는 오늘처럼 이렇게 시멘트 벽돌로 올려서 견고한 구조가 아니겠죠. 전부 텐트 형식의 오늘 개념으로는 거의 임시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려면 제일 먼저 뭘 뽑아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옮기다가라는 말 속에 담아진 단어적 의미는 말뚝을 뽑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인류는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할평지에 정착을 하게 돼요. 하반절에 볼까요?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류, 거주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이제 터를 잡고 인류는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두 가지 사실을 성경 기자가 드러내죠. 3절 한번 전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벽돌을 만들어요. 돌을 대신해서 이런 거 보면 상당한 건축 기술이 축적되어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벽돌을 굽고 벽돌을 만듭니다. 또 하나는 틈새를 메꾸기 위해서 역청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역청은 누가 뭘 만들 때 쓰던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쓰던 거예요. 이 역청 사용법은 사실상 인간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설계도를 주실 때 그때 용도로 역청을 사용하도록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의 편의와 인류의 안전과 구원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역사나 과학의 발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문명을 발달시키고 과학이 발전될수록 하나님이 허락한 문명의 편의와 이기를 전부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인류는 끊임없이 변질시켜 왔습니다. 우리 근대사의 가장 그 가까운 예가 폭탄입니다.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는 무슨 용도로 개발이 되었었던 거죠? 광산을 캐고 돌을 부수는 용도로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의 이기심과 탐욕이 무슨 결과를 빚고 말았나요? 인류를 무참하게 살상하고 인류가 쌓아놓은 그 안전한 터전을 파괴하는데 그 폭탄이 사용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모든 인류의 과학 발달이라는 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하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같아지거나 높아지려는 시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와 흔적을 오늘 여기서도 발견을 해요. 이들이 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앞을 좀 보실까요? 두 가지 의도가 드러나죠. 첫째는 이름을 내고자 탑을 쌓습니다. 성을 건설합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 말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이름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여 이름을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름을 낸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교만의 개념에서 쓰여진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종족의 안전과 후손의 보존을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을 건설하고 뭘 쌓아요? 탑을 쌓았다고 돼 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보자. 이거는 사실상 자기 방식에 자기를 안전케 해줄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명백하게 우상 숭배예요. 왜 이것이 우상 숭배일까?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첫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주신 중요한 사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 이 충만이라는 말은 조금 더 직역하자면 땅에 흩어져라 이 명령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선교적 명령이 담보되어 있는 겁니다. 첫 인류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할 것을, 흩어질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악한 구정물 나는 문명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악을 쏟아내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어려서부터 소위가 악함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가정을 택합니다. 내가 곧 홍수를 땅에 보낼 터인데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라랏 산 근처에다가 노아는 120년 가까운 시간을 뚝딱거리면서 하늘이 청청한 가운데 방주를 만들어요. 종말의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0주야가 하늘에 창문이 터지듯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인류가 수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오롯이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9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본문이 또 재현됩니까? 안 됩니까?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이 선교적 명령을 다시 갱신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흩어져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편만토록 해라. 그 명령과 같은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만나는 인류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자기들의 후손과 종족을 보존하고자, 이것은 명백하게 거듭 강조된 창조의 질서와 명령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스리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는 자기 보호 본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9장 13절에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하고 좀 몇 절 교도갑니다.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그 남은 후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에 활이라고 이름한 케셰트 무지개를 걸어놓으시고 다시는 너희를 아무리 너희가 죄악 중에 악할지라도 물로 심판을 통해서 흩어지는 일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은 인류가
뭘 합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보호할 양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중에 준엄한 선교적 사명 중에 하나인 흩어짐을 면하고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내려오세요.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들의 이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이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한 언어로 한 통속이 되어서 마음속에 둥지를 틀은 그 죄악의 결과로 그들의 도모와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7절에 무시무시한 계획을 하나님이 발동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게 하여?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큰 많은 재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 소통의 부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 하셨어요? 언어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 합니다. 언어.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가장 먼저 찾아왔던 증상이 뭡니까? 소통의 부재입니다. 소통은 같은 말을 쓴다고 소통이 되는 건 절대 아니죠. 한국 사람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상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끼리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의 언어가 달라졌고 여자의 언어가 달라졌고 10대의 언어가 달라지고 10대 언어 쓰는 거 보면 거의 외계인 수준이에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 전부 말을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해당되는 사전을 들고 다녀야 해독이 가능할 정도의 언어 체계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SNS를 통한 그 문자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 더 심해집니다. 정통 언어의 체계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어요. 그 부재가 생깁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부재가 생기고. 그러니 말이 안 통할 때 어떤 상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어이, 망치 좀 줘. 근데 톱 갖다 주고, 그 못 좀 갖다 줘. 한 대 물그릇 들고 오고. 역사가 되겠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들의 도모, 그들의 계획, 그들의 반역의 역사가 중단되고 결과는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 흩어졌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의 혼잡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역사가 멈추면서 동시에 그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원래 누구의 명령과 질서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담에게도 명령하셨고 다시 한번 구원함을 입은 남은 자 노아에게도 이 명령을 갱신하셨어요. 이 명령 속에는 오고 올 교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겨진 교회는 또 그 구성원인 성도는
실질적으로 이 같은 명령을 오늘 이 신년 벽도 2017년 1월 1일 이 첫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은 부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르시고 구속하셨는가?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승천하실 때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해서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사명이요, 회복해야 될 본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회복됐나요? 언제 회복됐습니까? 우리 좀 본문이 길긴 하지만 자막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이 오순절은 유대의 유명한 명절이죠. 이 날이 되면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각기 다른 모국어를 쓰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피가 흐르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시작.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뭐처럼?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잘 보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흩어져 살던 그 지역의 마더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다. 5절. 그때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소리로 들었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들려왔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통변의 역사와 소통의 역사가 바벨의 혼잡이 이 성령의 공식적인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됩니다. 이 출발이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소통의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 걸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사명의 회복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난 곳 방언이라는 말은 자기가 태어나서 모국어로 쓰고 있는 그 방언으로 이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술은 성령에 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 지상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교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 말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펄펄 끓으면서 가슴을 데워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의 죽음을 빌미로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면서 천지사방의 민들레 꽃이 마냥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도망다니는 형식을 취했지만, 쫓겨다니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들이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교회가 그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잃어버렸던 사명이며 회복해야 될 본업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내려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희망 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싶은 뉴스. 뭐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서 청년들이 직장을 골라간다든지, 특별히 우리 3일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주마다 통영 선교대원이 부족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대원이 부족합니다, 일본 선교대원이 모자랍니다, 이런 뉴스나 광고 말고 이미 마감이 되었습니다, 요즘 이런 뉴스 나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희망 뉴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첫날 2017년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시는 명백한 하나님의 준엄한 사명의 회복이고 우리가 되찾아야 될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동안 두 팔을 늘어뜨리고 우리가 무심했던 그 어둠의 땅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벨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화와 언어와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우리가 전한 서툰 표현으로 증거하는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아든 가슴들이 같은 기쁨이 공감되고 같은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고 같은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리는 감격의 현장을 우리가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언어를 배운다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양지바른 오후에 소파에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나이가 많으신 미국 할머니고 한 분은 한국에서 건너간 지 얼마 안 되는 한국 할머니예요. 두 분이 한참 뭐 대화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아니, 저 할머니가 언제 저렇게 영어를 배워갖고 오셨나. 다가가 보니까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을 계속하고 미국 할머니는 미국말을 계속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분이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진짜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서, 아, 인생을 살 만큼 산 고수들은 다 소통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올 한해는 우리가 복음으로 아직도 어둠의 땅에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 뜨겁게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고 길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찬양을 다 같이 일어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내 안에 식었던
선교의 열정과 사명이 회복되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